네, 이번 시간은 오전장 시장 흐름 살펴보고요.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DB금융투자 잠실 지점 김준우 지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지점장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시장 기대보다 미국 시장이 다소 매파적으로 좀 해석이 되면서 하락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 우리 시장도 양시장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. 과연 오후에 연휴를 앞두고 반등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현재 시장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? 네, 일단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리오프닝 관련주 그리고 앵커께서는 약간 매파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전 전반적으로 FC 결과가 긴축에서 완화로 예상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유동성에 민감한 바이오 섹터도 전반적으로 좀 오르지 않나. 물론 일라일리가 좀 호재가 있었지만 뭐 전체적으로 좀 완화적인 흐름을 좀 보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일단 이번 FOMC를 좀 살펴보면 정책금리 결정보다는 포워드 가이던스가 상당히 중요했다. 다들 시장에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할 수 있다는 문구가 삭제가 됐고 인플레이션을 2%까지 끌어내리기인데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한지 결정하기 위해서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. 특히 파월 의장이 직접 문구의 변화를 살펴보라고 언급을 했고 또 이런 변화는 아주 의미 있는 변화라는 언급을 직접 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는 다음번 FOMC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 90%까지 반영을 했고 또 정책금리를 가장 잘 파는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가 아침에 3.8인데 지금 현재 시간은 한 3.80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정도 2년물 국채금리는 연말까지 25베이스포인트 베이비스 기준으로 5번에서 6번 정도를 금리 하락을 반영한 수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럼 바로 3분기부터 금리를 해야만 가능한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지금 2년물 국채는 6월에 재무부 부채 한도 협상을 반영한 일정 수준 그런 반영한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재무부 부채 한도 협상이 좀 타결되고 나면 또 약간 변동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은 국채금리 변동도 상당히 클 것으로 좀 판단이 된다. 전체적인 시황을 좀 그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네, 자 오늘 시장 흐름을 좀 짚어주셨는데요. 시장 흐름 속에서 오늘 장 어떤 종목을 좀 눈여겨볼까요? 네, 일단은 리오프닝 관련된 주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본 기시다 총리가 내한을 한다던가 이제 내한한다는 것 자체가 한미일 공조가 굉장히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랬을 때 중국에서 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리오프닝 주도는 조금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바이오주도 같은 경우도 연속성이 있을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오늘 잘 가는 종목들을 이제 올라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공부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럴 때일수록 사실 종목이 입증하는 상황은 계속해서 펼쳐진다고 봅니다. 그래서 평상시 본인이 보고 있던 종목, 관심 있던 종목, 공부가 많이 돼 있던 종목 중심으로 좀 오르면 분할로 일부 차익실을 하고 또 빠지면 분할로 매수 대응을 해야 될 시장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변동성은 크되 저는 그래도 하반기로 갈수록 시장의 방향성은 상방이라고 판단합니다. 이 펀더멘탈과 통화정책 중에서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미 터미널 금리까지 왔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가는 흐름이라면 하반기 시장은 상방의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런 측면에서 지금은 메모리 가격 반등이 예상되는 반도체 업종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소부장 종목들, 다른 이제 중소형 종목들도 굉장히 좋지만 그 개인 투자자분들이 시장의 변동성 대응하기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삼성전자를 눈여겨보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. 지금이야말로 내 포트폴리오에 삼성전자라는 종목은 꼭 있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올 1월 이후에 보시면 외국인들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순매수를 하고 있고 개인들은 꾸준히 순매도를 하는데 저는 이름이 흐름이 조금 안타깝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외국인 방향성을 따라가 보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삼성전자를 포트폴리오에 없으신 분들은 좀 채우고 또 이미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비중을 좀 가져가면서 시장 변동성에 좀 대응을 하는 그런 흐름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자 오늘 장 관심주 삼성전자 얘기해 주셨고요. 반도체 업종을 좀 관심 깊게 보자. 그리고 외국인 수급의 방향성을 좀 따라가 보자.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DB금융투자 잠실지점의 김준우 지점장님과 함께했습니다.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